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만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누굴까요? 5월이니까 누굴 만났을까? 누굴 만났을 것 같아요? 멤버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멤버 또? 전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리리리리리. 저랑 커플신을 신었어요. 커플 신발, 나랑 커플 신발 신는 사람이야. 인형이야? 손도 작아. 짜잔! 저의 조카였습니다. 시연이 안녕! 안녕하세요, 여주. 조카예요. 조카 만나러 갔어요. 왕년 아이들 이모가 있음. 시연아, 이거 봐봐. 안녕하세요, 해야지. 지금 낯가리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시연이와 함께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볼까 합니다. 재밌는 곳으로 지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어서 가자. 키스카페. 남자친구가 되게 활달한 거. 애들이 여길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데요. 나오질 않아. 뭐야, 네. 자동차 한번 타세요. 자동차. 잠시만, 자동차 타자. 진짜 귀여워. 귀여워. 어, 간다, 간다. 야, 너 머리. 귀여워. 너 간다. 나 갈게. 빨간 자동차. 이거 빨간 자동차? 이건 무슨 차예요, 시연아? 노란색 자동차. 노란색 자동차. 아, 귀여워. 이거 신났어. 나도 옛날에 저런 거 많이 탔는데 나도. 나 완전 신났어. 오, 진짜 재밌겠다. 그러니까. 신난 것 봐, 신난 것 봐. 아니, 애기들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엄마들은 살이 쫙쫙 빠지겠다. 정원아, 네가 와서 애기 한번 봐주면은 살이 쭉쭉 빠지겠다. 진짜 나? 팁입니다, 뷰티 팁. 다이어트를 하려면 애기들이랑 놀아주세요. 시연아, 우리 밥 먹을까? 어머, 키즈 카페는 주연 언니도 배고프게 만드는 곳이구나.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없어, 계속 세워야 돼, 저기서. 이모 힘들어. 아, 낙지. 낙지가. 여기 밥을 먹을 수 있게 또 되어있어요? 네. 되게 안전하게 놀게 다 돼있기 때문에 아기들 놀고 엄마들은 그냥 옆에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아는 분들 먹고. 근데 또 밥도 맛있어. 여기 타요 카페는 먹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밥 먹이는 게 진짜 힘든데 과연 우리 시연이가 밥을 잘 먹을지. 자, 이렇게 파스타. 안 먹어. 시연아, 돈가스 안 먹어? 시연이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너 안 먹어? 야, 점점 여기서 시작했네. 안 먹어? 주마. 야, 내가 먹을 왜 안 먹는 거지? 아니, 애기들은 배고픈 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저기서 놀아야 돼. 정신이 팔려.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 야, 얘가 아직 놀고 싶은 거 같아. 미끄럼 타고 싶어? 이거 딱 다섯 번만 먹으면 미끄럼 타 타러 갈 수 있어? 어, 저 방법이 있죠. 아이고, 먹었다. 이것이 바로 육아입니다. 주연이의 새로운 발견이. 좀 언니 좀 사랑스러워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래. 마지막이야? 아이고. 맛있어. 맛있다. 역시 미끄럼틀 하나로. 어, 미끄럼틀 태우겠다. 근데 역시 먹는 거. 혼자 놀게도? 다 먹었다, 우리 시연이. 이제 가서 놀아. 오늘 시연이랑 이모랑 되게 가까워졌다, 그치? 엄청 친해졌다. 칭찬. 칭찬 시연. 매력 있네. 아니야, 이모 혼자 생각이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시연아. 귀여워. 엄청 힘들었는데 조카랑 저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남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를 되게 찾았대. 이게 점수가 올랐구나. 나중에 이게 마음에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크면 저 영상 꼭 보여줘. 그러니까 이모가 이렇게 고생했잖아. 그러니까.